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미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 올 때마다 이런 영상을 한 개쯤은 찍는 것 같아요.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 때문에 엄청나게 친절하다,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느낌의 식당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갔던 매장은 제가 진짜 큰 인사이트를 느끼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사장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장 같은 직원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이 외식업에 특화된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그 매장에 갔을 때 테이블보를 쓰셨습니다. 테이블보가 사실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쓰면은 안 되는 거긴 하죠. 하지만 이제 일회용이지만 어쨌든 테이블보를 쓰는 식당이었고, 테이블보를 깔아줄 때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하트로 물결 표시를 해서 하트 모양을 내주셨어요. 이거 자체가 약간 처음부터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신박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과 디테일과 관심을 가졌을까 손님한테. 이걸로 이제 하나의 어떤 작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손님하고. 두 번째는 매뉴얼이 정말 정확했었는데, 반찬이 나오고 나서 딱그 멘트가 나왔었어요. 모든 테이블에 그 안내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반찬이 소량으로 담겨져 있는데 원하실 때 언제든 불러주시면 셀프바도 없었거든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꼭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딱 정해진 멘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멘트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진짜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하는 전형적인 멘트가 아니었고요. 세 번째는 음식이 나왔을 때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 음식이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손질해서 먹어도 되지만 손질을 해주시려고 만든 음식이었고, 음식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으라는 안내, 저는 그것조차도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번째는 음식 손질을 해주시면서 아주 가벼운 토킹, 아주 가벼운 토크를 저희한테 건네시더라고요.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센스가 없으면 그게 쉽지 않은데,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아주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화를 했고, 다음 관광지에 대한 그런 안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 예의가 바른 어떤 그런 대화였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거기에서 또한 번의 인사이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가 반찬 리필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또 샐러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양배추 샐러드가 나왔었는데, 양배추를 좀더 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달라고 해서 먹었고, 거기가 좀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될수 있는 파인다이닝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한식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테이블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부족한 건 없으세요? 뭐 맛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육수, 저희가 먹었던 게 약간 전골 느낌? 찜 느낌이었는데 자작한 국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육수를 리필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육수가 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막 퍼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국물이 많이 쫄아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 볼문어가 한 마리 올라가져 있었는데 그걸 다 잘라서 따로 이제 접시에 빼놓다 보니까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식었어요. 근데 그거를 육수에 담궈서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다고 육수를 위에다가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킨 찜의 양념은 맵지 않은 거였는데 살짝 매운 것도 드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맵기가 단계별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매운 육수를 더 추가로 주시는 걸 보고 진짜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주도가 이제 더 이상 뜨내기 손님을 상대하는 그런 관광도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는 한번 오고 오지 않는 그런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 깊게 갔었던 매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매장들은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한 번은 가는 편이라서 뜨내기 장사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인들에 대한 추천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주도가 약간 실패하는 여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식당들을 지인들한테 많이 추천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줬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추천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스팟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제주도는 뜨내기 손님,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 뜨내기 손님, 관광객들만을 상대하는 식당들, 그런 매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쯤에, 또 2년 전쯤에, 작년에 왔을 때 갔었던 느낌이 좋지 않았던 곳들은 이미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제도 그렇고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플레이스에서도 사라졌더라고요. 그때 왜 제가 느낌이 안 좋았냐면, 뭐 웨이팅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부분, 또 사장님이나 이 대표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 모습들을 보고 아, 오래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주도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관광지가 이제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실제로 두 번, 세 번 올 수 있고 또 지인들한테 추천해서 재방문할 수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시고 가서 가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그 감정을 남기는 것, 손님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식당 하나 하는데 손님들하고 무슨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감정을 남기느냐. 하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정말 작은 거일지는 몰라도 저는 감정 이입을 받습니다. 오늘 갔던 그 식당도 그렇고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을 만큼 꽤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게 먹었고 진짜 자극적이지 않은 맛. 물론 맛이 10점 만점 중에 한 저는 8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최상급의 맛은 아니었어요. 최상급의 맛은 아니었지만 직접 개발한 소스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시면서 파인애플과 사과와 이런 것들 과일을 갈아가지고 만든 소스라는 설명도 이제 주시는 걸 제가 들었을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결론은 어쨌든 단골 장사다. 고객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리고 바이럴로 전해져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여덟 명이 16명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매장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점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앞에 돌고래들이 막 지금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 다니면서 처음으로 돌고래를 봤어요. 자연 직관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지만 다른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들 많이 찾으셔가지고 기입해놓고 우리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급작스럽게 영상을 찍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